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미친 애들인 것 같아요. 네, 브라질 출신의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여서 페달들을 캘리포니아. 만드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그냥 미친 것들을 그쵸? 만들어내고 있네요, 진짜. 이 삼바. 카포에라. 이 캘리포니아 뮤지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드 핫 칠리 페퍼스라든지 굉장히 자유분방한 음악을 그리고 제일 살기 좋대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말 거기서 벌어먹고 살 수 있다면 캘리포니아나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정말 살고 그렇죠. 싶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이 멋진 동네에서 가장 그 신의 메인스트림에 있는 젊은 뮤지션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는 이펙터일 수밖에 없겠다. 가장 원초적인, 가장 그러니까 오리지널에 가깝게 생산을 하면서도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트렌디한 페달들을 만들고 있는 지금 현재 브랜드가 아닌가 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이 사운드 전문가와 디자인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표현하기 좀 아티스트 성향 아티스트 그쵸. 아티스트들이 만든 정말 매력적인 예술품을 보고 있는 듯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술품입니다. 이거 진짜 느낌입니다. 미치지 않았습니까? 디자인 보십시오. 디자인 보십시오. 오늘은 옥타 헬 로우 옥타퍼즈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눈 돌아가는 거죠.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 이름 보십시오. 옥타 헬인데 왓더 헬이죠. 왓더 헬. 옥타 헬은 퍼즈와 로우 옥타브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아날로그 로우 옥타퍼즈 페달입니다. 제가 이 모니터를 하잖아요. 편집하면서 모니터를 하면 제 억양이 막 이렇게 물결 칠 때가 있어요. 그 이펙터가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로우 옥타브 스퀘어 파형이 함께 어우러지는 오버드라이브 퍼즈 사운드는 8비트 베이스 신디사이저가 구현하는 심오한 사운드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옥타브 또는 두 옥타브 낮게 옥타브 레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와 옥타브를 온오프하는 독립적인 바이패스 스위치를 탑재를 했습니다. 굉장히 또 용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하겠죠. 아울러 오버드라이브 퍼즈를 옥타브와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두 가지 효과가 적절히 블렌딩된 스위트스팟을 찾아 마법과도 같은 신비로운 사운드를 연출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에너지가 넘치는 인디락 리드기타 사운드부터 베이스 신스 사운드 심지어 슈퍼마리오 테마 사운드까지 오버드라이브와 퍼즈를 넘나드는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웍타헬은 여러분이 어떤 장르를 좋아하고 추구하든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영감을 불어넣어줄 페달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한 개 앰프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웍타 옥타브 톤의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은 헬 오버드라이브 퍼즈톤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보시면 옥타브 셀렉터가 있는데요. 토글을 이용해서 한 옥타브나 두 옥타브 아래 옥타브 톤을 선택해서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쪽에 이펙트 우측에 마스터 볼륨 노브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을 사용하여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옥타브 온오프 스위치 옥타브 기능을 온오프하고요. 서킷 바이패스 이펙터를 온오프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역시나 파일럿 램프가 이펙터 우측에 위치해 있고요. 이펙터의 온오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옥타브 없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텐데 클린 사운드 먼저 들려주시고요. 네.
버즈 사운드도 뭐 어마무시하네요. 미친 것 같죠. 네. 어, 저희가 요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제부터 저희가 옥타브 기능을 켜볼 텐데 로우 옥타포즈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옥타브를 쌓아주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갑니다. 일단은 한 옥타브 아래로 스위치를 설정을 했고요. 옥타브를 같이 켰을 때 어떤 느낌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노브 워크타 노브로 한번 돌려볼게요. 오, 이건 또 뭐야? 특이하죠. 거죠. 오늘 좀 줄이고 옥타브 수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어. 이런 말 하잖아. 존나 멋있다고. 야, 이런 느낌도 있네요. 뭐냐면은 이 굉장히 뭐랄까 옥타퍼즈 특유의 이 빈티지한 느낌이 잘 살아나는데 공간계가 물렸을 때 또 이 궁합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저는 옥타퍼즈라고 하면 그 위에 쌓는 것만 익숙해서 네, 네. 이 저음으로 깔리는 거는 안 익숙하거든요. 와, 근데 이게 매력이 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정말 정말 미친 애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네. 한 옥타브 밑으로 하고 네.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폭발 직전인가요? 요거를 좀 줄이면 돼요. 네. 얘네가 왜 와. 자꾸 벌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진짜 뭐랄까 이 말도 안 되는 것 방금은 같아요. 방금은 기타 소리 약간 영역을 넘어갔어요.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주니까 이건 무슨 저기 그 막 신스 악기 중에 네네. 막 되게 막 그 아우 그 하여튼 그 갑자기 이름도 기억 안 난다. 하여튼 뭐 신스 베이스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실제로 디제잉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신디사이저에다 물려서 사용을 해도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가 연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 멋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놀고 싶은 이펙트였다. 은총 씨 먼저 워크타헬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12 위더 데블. 이렇게 드릴게요. 와 정말 지옥입니다. 이거 자체가 지옥이고 뭐 거의 진짜 그 이 지금 색깔도 빨갛다 못해 뭐 거의 뭐 그쵸. 엄청 진한 약간 뭐랄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펙트 갖고 사람을 이렇게 피가 막 선지처럼 원피스의 3대장 중에 아카이누라고 있어요. 그 용암을 쓰는 애인데 정말 그냥 용암 같네요. 용암 같은 진짜. 느낌이 드네요. 저는 한칠평 이렇게 드릴게요. 근육형, 마초형, 왕벌 이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 정말 막 끼어오는 것 같아요. 저기서 호박벌 막 이렇게 빨간 이 막 그 진짜 막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사탄이나 데블 이런 막 근육이 막 헬보이 그 저기 그 뭐죠? 그 터네이셔스 D 보면은 그 데이브 그롤이 막판에 빨갛게 분장해가지고 이렇게 악마뿔 달고 나오잖아요. 그런 애가 막 뛰어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와, 정말 강력하고 살벌합니다 진짜. 멋있는 사운드. 역시나 근데 이 친구 역시도 이 비트로닉스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그리고 이렇게 감성적인 사운드, 굉장히 공격적인 사운드까지 연출이 된다라는 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80점! 이러면은 다음번에 또 점수가 왠지 예상이 되는 네. 느낌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한 두 편 더 남았어요. 네. 두 편 더 남았는데, 이 디자인부터, 이 모든 사운드, 그 사용, 이 활용도. 그니까. 그리고 유니크함. 모든 걸 다 잡은 친구들이다. 무서운 벌떼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높은 넓은 헤드룸은 기본 옵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대적인 음악뿐만 아니라 만약에 빈티지한 성향의 연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페달이고 다양한 장르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드라이브 군단을 또 만났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